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7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 31에서 51절까지만 합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귀가 닳도록 들으며 커졌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키가 작은 다윗이 키가 크고 아주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어릴 적부터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교회학교 시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우리는 다윗처럼 키가 작지만 또 몸도 왜소하지만 이 커다란 문제가 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장성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하십니까? 교회학교 시절에 꿈꾸며 자랐던 그 믿음, 그 실제적인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홍수 중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물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진을 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자, 진을 쳤는데 그때 블레셋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싸움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돕는 사람은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당시 전쟁하기 전에 앞에 서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그의 키는 약 3미터 된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외적인 묘사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5에서 7절도 계속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갑옷의 무게가 노도 1000세겔이며 7절에 보면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더라. 갑옷 무게가 57kg.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은 7k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키가 3m고 갑옷은 이 57kg, 창은 7kg을 들고 있는 한번 골리앗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용감하고 힘이 센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사람을 평생토록 모으려고 애썼는데 진짜 그 사람이 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이상향이 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는요. 이처럼 언제나 우리 삶 앞에는 거대한 상황과 문제가 늘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리앗은 크고 두려운 대상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굉장히 거대했기 때문에 민첩한 사람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방패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당시 이때 전쟁을 보게 되면요 방패 든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호를 잘 해준다는 의미인 것과 동시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허점도 있었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저 이 커다란 존재 앞에 이 상황 앞에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 놀랐다는 표현은요, 깨지다, 부서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정신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세상적인 언어로 멘붕이죠. 멘탈이 완전 붕괴되고 부서진 거예요. 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의 논리대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이 그냥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강한 골리앗이 나오니까 어떻죠? 그저 약해진 거예요. 자, 이제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치 중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블레셋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그를 말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말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면요, 그는 나이가 20살도 안 되었습니다. 당시 20살이 넘어야 군대에서 징집이 되는데 다윗은 징집도 되지 않는 상황, 약 15세 때의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이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양을 꺼내주기도 했고, 때로는 이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하면 그를 수염을 잡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 이 전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상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빨리 이 전쟁을 치르고 이 블레셋을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가요,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오면 자기가 이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보면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결정적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앞부분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분명히 내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신실하게 주님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이 저를 분명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이 고백은요,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당시 목동의 일은 누구나 행했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겼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누가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 사자와 이 곰 앞에서 양을 끄집어냈을 때 형들이 모여서 막 너무 잘했다 다윗아,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대단하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정말 다윗을 아끼면서 막 이렇게 챙겼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초청도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귀하게 컸던 자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외된 위치에서 그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곳에서 양을 지키고 그 넓은 풀밭에서도 돌보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 습관을 그 외딴 곳에서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습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영적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 습관이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일기가 있죠. 일기도 그 영적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언제 일기를 가장 안 쓰고 싶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 떠오르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랑 싸울 때요. 아내랑 좀 다투고 나면 일기 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을 때 제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졌을 때 정말 쓰기 힘들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씁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습관이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봤던 이 영적인 습관에서 그는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겐 영적인 습관이 아니고 그저 습관인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보며 평가하고 그 사람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했던 것이죠. 위기의 때 그는 힘의 논리가 나타난 것이고, 다윗은 위기의 때 그저 주님을 바라봤던 영적인 습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농부가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트랙터 위에 곡식을 싣고 목초지까지 약 1.6km 가면 소들이 한 달음에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는 먹이를 던져주고 나면 다시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이 일을 10년, 15년, 20년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 트랙터를 싣고 몰고 가면 목초지로 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농부의 집에서 소들이 있는 목초지로 가는 바퀴 자국의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퀴의 자국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핸들에서 손을 떼도 바퀴 자국을 따라 트랙터가 알아서 그를 목초지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바퀴 자국 같은 영적인 습관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다가오더라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새해를 딱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2023년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서 주님 안에 영적인 습관을 가짐으로써 아주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들 주님 안에서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혹 그 습관들이 지금 무뎌져서 깨졌다면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아주 작은 영적인 습관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았던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에 있죠. 근데 그는 갑옷을 입었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평상시 모습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봤던 그때의 그 시절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제 앞에 서게 되는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업신여기면서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말합니다.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실제로 다윗은 그를 개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은요, 이 다윗을 본 것을, 다윗을 봤는데 무엇만 봤냐면 이 막대기만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대기만 본 것입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45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실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논리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일상의 고백처럼 그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빠르게 달려가서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치고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결과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이 일을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저 주님이 하신 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금 기름으로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참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 우리가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눈앞에 놓여진 거대한 상황을 보고 눌렸지만 다윗은 눌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대한 상황이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듦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영역부터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정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멈췄던 영적 습관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즉시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습관이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영성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인적인 시간을 살아면서 영적 습관을 길렀던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습관을 주 안에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데 문제가 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성질입니까? 나의 기질입니까? 나의 잘못된 어떤 바운더리입니까? 주님 그것을 멈춤으로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 은밀한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걸림돌 되는 것들을 없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을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시는 주님, 결단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작은 습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퀴 같은 영적인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신실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